무슨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너의 얼굴 생각하면 할수록 더 겁이 나는 이유는 뭘까 운명이라면 언젠가 우리 마주칠까 마치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자리에 있던 것처럼 I'll be there 그대 곁에 내가 있으니 I'll be there 그대 영원할 수 있길 너를 바라보고 있어 가슴이 널 향해 있어 언제나 널 지켜주고 싶어 쏟아지는 너의 눈빛 바라보면 볼수록 더 알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운명이라면 언젠가 우리 마주칠까 켜켜이 쌓인 그리움은 눈녹듯이 어떤 것처럼 내가 있으니 아비네 그대 영원할 수 있길 너를 바라보고 있어 가슴이 널 향해 있어 언제나 널 지켜주고 싶어 모든 순간들 변하지 않기를 가슴에 영원히 남아 너를 바라보고 있어 가슴이 널 향해 있어 언제나 널 지켜주고 싶어 네. 이로써 저의 첫 네. 9주년 팬미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실 네. 궁금해는 여러분들께 꼭 불러드리고 싶었던 노래였고요. 사실은 원래 궁금해에서 끝나는 거였는데 이거를 제가 급하게 이틀 전에 준비를 했어요. 이 노래를 왜 준비를 했냐면 이번 팬미팅 준비를 하면서 전에 작품들을 다 이렇게 돌아봤어요. 돌아봤는데 최근에 찍었던 일당백집사를 보면서 네. 이 곡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이유가 결심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거든요. 왜냐면 올해 1월에 네.
저희 할머니가 하늘의 별이 되셨어요. 말로써 제가 형용하지 못할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을 부모님에게 이 노래를, 그리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선물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. 아무튼 네, 참 이게 주책 없이 눈물이 나네요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예, 박수 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아무튼 오늘 하루 이렇게 저를 위해서 참 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, 좀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. 그렇다면 다행입니다. 살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, 많은 사랑을 과연 나는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이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닌 여러분들에게, 선생님들에게 안 보여진 부분들에서도 떳떳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, 잘 네,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. 언젠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, 그리고 너무 약속을 늦게 지킨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오늘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이제 시장하시잖아요. 가시는 길에 식사도 꼭 든든하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. 조금은 서툴고 조금 정말 개인적으로 오늘 뭐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주시고 공감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배우 이준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